세상의 모든 것을 3분에 정리해드리는 밝은 달빛입니다. 레어버드의 심포니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Half the world hates the other half. And half the world has all the food. And half the world lies down and quality starves. Cause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round. 세상은 둘로 나뉘어 한쪽이 다른 쪽을 증오하고 있어요. 반쪽은 모든 식량을 차지한 반면 다른 반쪽은 쓰러져 굶주리고 있죠. 사실 평등, 공평 같은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미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거의 다르기 때문에 평등할 수 없고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공평한 분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탐욕과 무관심에서 그나마 지켜져야 할 공평이 깨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식량 문제입니다. 오늘 3분 극장에서는 그 식량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생산하는 곡물 잠재량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 프랑스의 곡물 생산으로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먹기 위해, 살기 위해 헤맸던 시절은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농사에도 커다란 혁명을 가져왔으며 19세기 이후 농업 생산성은 급속도로 향상됩니다. 그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식량 생산의 결핍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왜 기아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인류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식량을 확보할 경제적 수단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논리, 즉 식량이 돈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생산된 식량이 대량으로 폐기 처분됩니다. 생산된 것이 다 시장으로 나오면 곡물값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는 가축 생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됩니다. 소 값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소를 도살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논리는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어떻든 관계없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식을 위해 비육되고 있는 소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 인간이 먹어야 할 곡물이 사용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곡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소 사육으로 돈을 벌려는 자들, 즉 그들에게 돈을 대주는 자본가들의 탐욕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졌으면서 더 가지고자 하는 자들의 탐욕과 많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절대적인 가난에 대한 무관심은 인류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굶주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아 상태와 만성 영양실조는 인간의 신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란 책에 의하면 심각한 기아 상태에 노출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거나 평생 시각장애와 같은 중증장애에 시달리는 인구가 약 8억 2,800만 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10년도 넘은 것이라 지금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은 단지 아프리카 등 제3세계라 부르는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알려진 나라, 흥청망청 소비가 대명사인 나라인 미국에서조차 아이들 5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적인 과제는 인도적인 구호 조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부패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식량 지원이 되더라도 소수의 기득권층이 그것을 독점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아가 심한 나라의 사회적 개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남고 버리는 식량을 다른 절반에 굶주리는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이러한 나라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길게 보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선진 농법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고, 짧게 보면 각종 믿을 수 있는 NGO 단체를 통해 소액의 기부로 기아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밥은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한 끼를 때울까를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남기지 않고 한 끼 한 끼 감사히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3분 극장의 밝은 달빛이었습니다.